이게 후배들이 주기 시작한 공모상표들이야. 봐봐. 11기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꽤 되지. 상을 가져가지 않고 여기다 놔도? 후배들이 추천해서 주는 상이니까 기념으로 놔두기 시작했대 선배들이. 여기가 우리 동문극단 아니겠냐. 어머, 니네는 그런 상도 있어? 너 먼저 있던 학교는 지금 우리보다 전통이 오래되긴 했어도 특별히 그런 상은 없었는데? 우린 연극반 동문회가 무척 활발한 편이라서 그래. 졸업한 선배들이 공연 때마다 찾아와서 뒤풀이 때 먹을 것도 사주고 얼마나 후배들을 끔찍히 챙기는 줄 아니? 야, 그러고 보니까 이번이 1900년대 마지막 공무상이네? 어머, 그렇다 정말! 야, 그럼 내년이 2000년대 첫 공무상이네? 우리 기스가 상반을 차리고! 누가 제일 유력해, 선배 중에? 누구 추천할 거야? 연극반에 다시 들어오니까 어때? 그냥 그래요. 너는 막 선배가 없는데 무슨 말투가 그러냐? 그럼 그만 가볼게요. 고3이면서도 후배들 꼬박꼬박 챙기고 의리 있고 또 연기 잘하고 성적도 굿, 게다가 또 범생이고 선배들한테 인정받고 장래 역시 촉망되고 그래서 권석대 선배님을 추천한다 이 말이야. 거의 절대적 존재네, 이제 보니까. 아, 과반 수천만 넘으면 되니까 이미 결정났다. 야, 이거 완전 만장일치야. 반 선배들이 자기들 하나도 안 찍었다고 우리한테 눈치 주면 어떡하지? 아, 난 반대야. 석태 선배 절대 안 돼. 야, 도어야. 나 저 회의 좀 갔다 올 테니까 잘 봐서 필요 없는 거 있으면 좀 버리든지 그래. 네. 이상한 문서가 나왔어.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게 뭐야? 봐봐. 결론적으로 저희 연극반 현재 질서는 무정부 상태에 가까우며 통제 불능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에 지대한 관심과 통제가 따르지 않는 한 해체가 불가피합니다. 이건 우리 연극반을 해체해달라는 문서잖아.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들었지?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거? 본인 여태 자유자재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해체시켜달라고? 야, 무조건 흥분할 일이 아니야. 아니, 연극반이 싫으면 지가 나가면 될 것을 왜 이런 거 쓰고 난리야? 이건 명백한 배신행위야. 진짜 여긴 별일이 다 생긴다? 스파이가 아니고 뭐 하는 짓이라니? 그런 글을 올렸을만 하니까 올렸겠지. 무슨 소리야? 너 이 문서에 대해서 뭔가 아는 거 있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해? 좋아. 한 가지만 말해줄게. 그 문서는 석태 선배를 겨냥해서 나온 거고 내가 석태 선배를 공로상 추천 후보에 반대하는 이유하고 같은 문제야.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야, 무슨 얘기를 하다 말어. 이 문서의 작성자가 누군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교장 선생님 독촉이시셨어요. 아, 예. 왜, 무슨 볼일 있어? 작년에 선생님 앞으로 연극반 해체 건의 문서가 올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걸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요. 알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봐. 작년 얘기 결국 웃는다만. 저희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아니, 나도 몰라. 내 책상 위에 그냥 놓여있었던 걸 누가 쓴 건지 어떻게 알아. 책상이요? 그래,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볼일 봐. 연극반 애들이 해체 건의서를 올려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별일이네요. 어떻게 그런 글을 올렸을까요? 내용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뭐 연극반 질서가 물러나니까 해체시켜달라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유, 그 정도 자각이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간 일이 있었어요. 야, 이거 우리 완전 무슨 페르나 취급을 해놨어.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이걸 만들지 않았느냐 알아보려고 적은 거냐? 혹시 지필인데 없었어요? 임마,
우린 연극반에 치달릴까봐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활동했는데 미쳤다고 이런 걸 쓰냐? 지금 2학년들은 이걸 쓴 사람을 반드시 밝혀내자는 분위기예요. 밝혀내서 뭐하게? 이건 명백한 배신행입니다. 만약 밝혀지면 연극반 동문회 정식으로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선배들도 전혀 모르는 짓이야? 어, 나보다 훨씬 놀라더라고. 뭐야 이건? 작년 연극반일지. 이 문서가 작성된 날짜가 4월 22일이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좀 보려고. 혹시 왜 이런 문서가 나왔나 그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4월 18일 극기훈련? 그래, 그때 극기훈련 갔었어. 4월 20일 18기 김규식 선배 자진 탈퇴. 말했지만 일제 기록된 건 그게 다야. 그래서 말인데 작년 극기훈련 때 무슨 일 있었냐? 글쎄. 야, 무슨 일 있었냐? 죽으라고 고생할 일밖에 없었잖아. 그밖에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때 우린 연극반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될 때라 연극반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를 때였잖아. 야, 아까 김규식 선배가 탈퇴했다 그랬냐? 극기훈련에서 돌아온 다음날? 어. 그때 그 선배 갑자기 밤에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지 않았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라졌잖아. 아, 그래 맞다. 기억난다. 맞아, 김규식 선배 기억난다. 그 우락부락하고 무지하게 험악한 선배 말하는 거지? 지금 3학년들 1학년 때 그 선배한테 거의 맞아 죽을 지경이었대잖냐. 왜? 역시 그랬어.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 무슨 소리야? 석태 선배를 공로상에 추천한다고? 너희들은 완전히 속았어.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알아. 왜?